밥을 사려고 네? 카드를 냈어요. 네? 때마침 손소독제가 위에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눌렀습니다. 네.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무자리인데 방송을 어떤 건가? 아니 지금 치질 수술하고 온대. 아 오늘 지금 치질 수술하고 온대. 아 오늘 지금 치질 수술을 하고 바로 일로 온대. 바로 일로 온대. 이 프로는 왜 이렇게 한타들만 나오는 거야? 어? 아니 좀 성한 사람 몸이 성한 사람이 나와야지 다. 근데 얼마나 아프고 정신적으로 안 좋고 아니 얼마나 고마운 게 치질 수술을 하고라도 나오고 싶어서 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 정도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 야 그럼 사소해야지. 그리고 이거 방송 나 옛날에 쓰던 거 갖고 왔어. 이거 쓰던 거야? 어. 너 치질 수술했었어? 항문 수술했었잖아 그때. 아, 그것도 아, 가운데 빵 뻥. 아. 두 개 있었어. 안녕. 형님. 야. 안녕. 형님. 야. 아 형님. 야, 형님. 앉으십시오. 어?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잘 있었어? 네. 아, 별일 없냐? 네네네. 뭘 별일 없어, 별일이 때문에. 네? 야, 형 치질, 와, 치질 수술을 하고 출연을 결심한 대단하십니다. 그거 밝히는 거야? 네, 형. 우리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어른들 다 왔는데 젊은이는 왜, 누구야? 저도 모르겠어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아 재훈이 형, 은강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 B2B잖아요. 어? 아~ 알죠. 알죠. B2B 알죠. 아, 근데 승수 형은 정말. 너무 아니, 승수는 진짜 안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러는 거야? 잊을만 한 상황에서도 나타나셨는데, 치질 수술을 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와, 진짜. 와, 진짜. 며칠 안 됐는데 뭐 굳이 이거 방송에서 형님 우리는 해야 굉장한 이벤트죠. 치질 수술하고 온 게스트 엄청 먼저 저희한테는 엄청 먼저 저희한테는 저기 죄송한데 좀 웃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쩌다 치질이 걸렸어.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종류가 많은데 내 치질 왜 치질 치로. 제가 치핵. 제가 치로. 군대에서 치핵 잠깐 왔다가 아, 치핵 아, 들어갔어요. 아 그거 다시 나올 거예요. 아, 그거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 아니, 근데... 치핵이 뭐 증상이 뭔데? 아니, 맛집에서 아, 자기가 아니, 핵 모여. 아 대창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비슷하잖아 대창이나. 자 일단은 오늘 특집 놈놈놈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 다른 놈. 형 저 출연했었어요. 그래 출연했어 아, 맞아 맞아. 아 형 오. 아 나온다 나온다. 거기 저는 불쌍한 놈인데. 아 불쌍한 놈. 아, 그래. 먼저 서범 형님이 맘카페 끝판왕 빌런 놈이라고. 맘카페 끝판왕 빌런 놈이라고. 승수 형은 지만 아는 놈. 쪽박 찬 놈 성은과 승수 승수 형은 지만 아는 놈. 뭐야? 유승수 승수 형은 지만 아는 놈. 뭐야? 그거. 지만 아는 놈. 자기만 또 뭐야? 네, 자기만 아는 놈. 워낙 빌런이 아니네. 나 빌런 아닌데. 아, 근데 대외적으로는 되게 다정다감한 남편, 다정다감한 스타일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데 의외로 지만 아는 놈이라고 해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건강 관리는 안 돼. 아 정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서 2리터의 물을 먹다가 아내가 약 먹게 물 좀 줘 그랬는데 안 줬대요. 왜? 아니 항상 계산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내도 먹고 애들도 먹고 나면 내가 오늘 얼마나 마셨지? 계산이 안 돼서 그러면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아스러운 게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항문 관리는 왜? 항문 관리는 왜? 아, 사실 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사실 제가 오늘 웬만하면은 사실 좀 촬영을 좀 미룰까. 아, 왜냐면은 좀 웃기셔가지고 제가 아,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거 웃기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터지지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면 좀 아, 웃기면 안 되는 거. 여기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러분 오늘 방송 저 재미 없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방송 저 재미 없습니다. 아, 절대 재미 오늘 힘 안 돼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 아파. 아니 근데 솔직히 만만치 않은 게 성수 형도 주말 부부 시절 때 아내가 이제 합치자라고 그랬대. 이제 같이 살자. 살다가 못해 도저히 못하겠다. 합치자 이거예요? 합치자 합가를 하자. 주말 부부 그만하자. 그거예요? 그랬는데 궁합이 안 맞아서 아직은 합치면 안 된다. 그게 뭐야? 궁합이 안 맞아서 아직은 합치면 안 된다. 그게 뭐야? 아니 들어가세요. 아 주말 부부 왜 했는데? 아니 이제 아내가 이제 사업장이 대구에 있고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사실은 그렇지. 부득이하게 이제 주말 부부를 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사실 저는 이제 아내랑 결혼할 때 궁합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진짜 그 유명하신 분은 결혼하기 전에 네 찾아뵙고 이렇게 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찾아뵀어요. 이제 성격이 정말 정반대예요. 아,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희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다 이혼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방책이 좀 떨어져 살아라. 주말 부부 같은 거. 아, 그 지금 주말 부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 뭐 구슬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 아,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주말이 다가오면 어떠니? 주말이 다가오면 어떠니? 아, 날카롭다. 날카롭다.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하는 거다. 조금 이제 더 깊숙이 추워야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뭐래요? 금요일 기분, 토요일 기분 둘 다 얘기해. 토요일이고, 아, 그 다음에 일요일이야. 자, 분명히 세 개가 다 다를 것 같아. 금요일 날 저녁에 술을 이렇게 드시면. 금요일 날 만나서 일요일 날 헤어지는 거구나. 아,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바쁠 때는 서로 잘 못 보지만 제가 일이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한 2년 동안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은 거의 온전히 제주도에서 아, 주말이 아니었구나. 육아만 계속 했었죠. 아, 주말이 아니었고 주말이 뭐고 따로 없었죠. 따로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려가서 육아하고 뭐 이렇게 주말 부부 있다가 일이 생겼어. 그래서 촬영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는 어떠니? 그래서 촬영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는 어떠니? 그렇지, 그렇지. 설레임. 촬영 날짜가 다가 올라가야 돼. 서울 가야 돼 이제. 어떨까?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아 지금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져. 아니 근데 그렇게 막 궁합도 보고 막 하면서 합가도 안 하고 그러셨던 분이. 그 아내의 옛날 연애 흔적을 보면 그렇게 화를 내신다면서요. 아, 질투를 하네. 질투심이. 사실 진짜 제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어떤 뭐 사실 어떻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소유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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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이 아니라 소유욕. 아 불교에서 집착을 가르치는 집착이란 말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은 다른 건데. 나는 진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가지고 나도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무소유가 뭐 안 나오잖아. 무소유 집착. 집착은 집착이에요. 아 그러면은 유승수는 막 일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때요? 옛날 그 인연이 있던 여자분을 우연히 만나면.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갔는데 좁은 골목이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었고. 아, 차가? 네, 서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 백밀러가 이제 부딪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창문을 내려서 백밀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이쪽 도 창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오, 야, 이건. 이쪽 도 창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오, 야, 이건. 오, 쉣!
와, 이건 전 여친인 거예요. 와. 전 여친인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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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드라마. 야, 그렇게 만나 이거. 인연이. 이게 확률이 없다. 다 혼자 혼자. 확률이 없는데. 네. 아, 둘 다 혼자 혼자. 정말 힘든 확률.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연애할 때 이뻤어요. 네? 정말 이쁜. 아, 예. 아, 이뻤자고. 지나가면 남자들 쳐다보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정도. 아, 그 정도로. 네. 아. 근데 딱 봤는데 어, 창문 내리고. 아, 이제 세월이 흐르고 아, 옛날 그 모습이 없어. 수술을 좀 많이 했더라고. 아, 수술을 좀 많이 했더라고. 아, 그거 할 수도 있잖아. 그거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있어. 아, 근데 어렸을 때 이뻤다는 거 아니야. 마음껏 기대하게 로맨틱하게 로맨틱하게 현실하게 됐어. 아, 다시 로맨틱하게 막 기대하고 어? 아, 여기 창문 열었는데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잖아. 야. 너무 좋았어. 근데 아, 약간 많은 걸 걸었을 거 아니야.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 아, 너무 세월이 말은 걸었어요? 아, 어, 안녕 해서 어? 아빠 안녕 해서 어, 안녕 하고 근데 갔어요. 아, 네. 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뭐 연락끊을 할 수 있지? 하면 안 되죠. 연락을 하시면 안 되죠. 연락하면 안 되죠. 하면 어떻게 안 되죠. 아니 어때 그냥 아무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안 에이 하면 안 되지. 문제 포인트는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아내가 어. 기분이 나쁠 것인가 좋을 것인가. 아, 그치. 그러네, 그치. 그러네, 그러네. 그, 근데 승규 씨는 그 맞으셨다는 걸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죠. 아, 안 하죠, 안 하죠.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근데 잠깐만, 요거 있잖아. 그 지나친 여자친구가 이 방송 볼 수 있잖아. 네. 아, 이 방송 볼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야, 근데도 여전히 예쁘다. 요거 한번 한마디 해줘. 아, 아, 스쳤는데 어. 내려가는데 어. 세월이 지났지만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어. 너무 이뻐. 네, 근데 아, 예전 모습 그대로. 이야. 아, 이거 방송이 와이프분이 좀 이상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텐데. 아내분이 이 실상에서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하고 이런 입장하고 따로 쳐.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그분도 되게 바. 빠 보였고 근데 네. 이게 사실 뒤가 좁다 보니까 뒤 차도 빵빵거리고 하니까 아, 그냥 계속 지나갔죠. 이거 다 나갈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 괜찮네. 아니 이게 형 끝났어요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올해 제가 상당히 제가 뭐 이것저것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던데. 어, 네.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많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 이 프로가 거의 그냥. 제 인생이 어떤 종집을 마무리. 제 인생이 어떤 종집을 마무리. 마무리 그런지. 마무리. 아 근데 형 서범이 형 옆에 형이 있으니까 아, 그럼. 형은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래도 그래도 혹시 훌륭한 거야 지금.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여자친구 어. 결혼 전이었어요. 네? 아, 전에 전에 아, 전에 아, 야,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지금 많은 수를 머리 수를 계산하다가 엄청 생각했어 지금.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아, 결혼 전에. 아, 야, 결혼을 언제 하세요? 10년 아, 현명하다. 아니 결혼 잔지 이제 한 8년 됐어. 아, 8년 전에. 결혼 전이네. 아, 결혼 전. 왜냐 아까 그분은 10년 전이라고 그랬거든. 아, 맞아 맞아. 결혼 전. 아, 네. 아, 아, 근데 아, 그걸 지금 생각한 이유는 뭐야? 너무 막 불안한 거였었어요? 제가 불안감 열심히 해요. 다음 거 나갈게요. 아, 자 이제 은광이. 어. 자 서은광의 나 혼자 안다. 지금 솔직하게 몇 솥 먹었어요, 이제? 예, 거의 다 먹었어요. 세 솥, 세 솥. 이거만 딱 요거 먹을 만큼만 먹고 있습니다. 아, 다 먹었어요. 닭가슴살을 갖고 다니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탄수화물 중독 같은데. 자, 은광이가 아이돌 사이에서 고음 원톱이라고 합니다. 아~ 고음 원톱. 아~ 어.
아, 얘 그 시수건 잘 부르더라. 어, 시수건 가능? 아, 시수건이 돼? 원키 가능? 밥을 지금 이렇게 많이 먹고? 괜찮을까? 시수건 원키? 네, 아, 뭐 그냥 네. 어, 가능? 물도 좀 마셔라 여기. 야, 여기 있다 이렇게 물. 물도 마셔라. 여기 있다. 그걸 직접 들어보는 거야 이제 원키로. 와. 야, 소울은 그 여자들도 올리기 어려워. 파파파 forgive me. 오까. 야. Who wants to send me before? 와, 아예 다른 분이네. 올라가는 것 같아. 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세 솥을 먹고 하기 힘든데. 야, 그냥 바로 시켰는데 바로 나오네. 진짜 대단하다. 한다. 마지막 올린 레이드가 그 소리야. 아 예. 오늘 정확해요. 유석가세요. 뮤지션이세요 진짜. 뮤지션이세요. 어, 완전. 여자도 3옥타브 소리 되게 어려워. 어려워. 남자 3옥타브 소리 이거 아니, 상상 서범형도 목소리가 좀 얇으셔서 편해하고 좀 쭉쭉 올라가시잖아요. 어 옆에서 근데 같이, 같이 불렀잖아 지금 못 들었어? 소리가. 저는 못 들었어요. 아니 그. I just say it. 아. 남자 지셨네. 어, 살아계시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니, 이 고음 온톱 서은강이 뮤지컬을 10년째 예.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제 9년 차 지났고, 아, 10년 차 됐다. 아니, 저거 라이브잖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무대잖아. 아. 네. 저거 실수할 거. 아, 그런 거 있어. 아, 맞아요. 와, 그게 나는 아, 이게 조마조마. 저 사람의 입장을 아니까 조정을. 그래서 더 막 이게 아. 이상하게 되는 건. 아. 예전에 우리 후배 형 송병철이 개그 뮤지컬을 뭘 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래를 한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는데 앞에서 노래 못하네. 노래 못하네. 이게 들렸대. 아, 진짜? 이게 들렸대.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못하네. 맘 없어. 그냥 한순간만이 지옥이 빼고. 어떡해. 지금 마탱이 간 거야. 들렸구나. 대학생, 뭐, 대학생 정도 되는 20대 애들이. 노래 못하네. 와, 그 어떻게. 너무 힘들지, 그거. 사람도 몇 명 없잖아. 어, 너무 힘들지. 딱 들린대, 그게. 소극장에. 어떡해. 내 노래 끊었어요, 이거. 은광이의 최고의 도플갱어 짤이 있어요. 자.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 이거는 진짜 저도 한번 봤는데, 운동하죠. 은광이랑 운동화랑 똑같지 않습니까? 닮은 꼴. 야 이거 누가 찾아 이걸? 근데 진짜 날카롭다. 이렇게 닮은 꼴이 좀 많아요. 된다. 아니 나 도플갱어 하니까 네. 사과할 말이 하나 있는데. 아, 어? 그, 사과요? 어. 어떤 거? 그 어느 분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올렸나 봐. 나하고 김태리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김태리? 어 진짜 닮았다. 약간 있는데요 진짜? 어? 있는데요 얼굴. 김태리. 그게 많이 돌아다녀. 그런 게 있네요. 딱. 있어요. 근데 누가 사과를 한다고요? 내가 아니 김태리한테 미안하지.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랑 대결을 좀 할 겁니다. 대결. 대결을 좀 할 겁니다. 대결. 자 없어 보이지만 이기고 싶은 배틀. 아 이게 일단 선물이 걸렸어요. 아 선물 걸렸어요. 선물. 아 선물 걸렸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거야. 자, 첫 번째 배틀 선물은 공개하겠습니다. 괜찮네. 오, 야, 어, 좋아, 좋아. 그죠? 아, 그죠? 진짜인가 봐. 어, 진짜 삼이야. 뭐, 장례 삼. 아, 장례 삼. 오, 괜찮네. 오, 야, 진짜인가 봐. 어, 진짜 삼이야. 어, 냄새 봐봐. 괜찮아. 아, 이거 이 정도면 한 50나 50 정도 해요. 50을 한다고요? 장례 삼인지 아닌지 조금만 제가 맛을 봐도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봐도 장례 삼이에요. 어, 그래요? 예. 네. 혹시 이거 다른 아니, 누가 봐도 장례 받아주세요. 이응 삼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먼저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방귀 대장 배틀. 방귀 대장 홍서범 대 방귀 대장 김준호. 이 없어 보이는 배틀의 승자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형 진짜. 아니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딸의 모닝콜이 형님의 방구라고요? 딸의 모닝콜이 형님의 방구라고요? 아, 우리 둘째가 석희가 한번 잠이 잠 깨우는데 진짜 힘들어 걔는. 그래서 막 가서 악기 막 치고 막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이불 속에다가 한번 빡 질르면 그때 깨. 이불 속에다가 한번 빡 질르면 그때 깨. 그러면 따님이 못 일어나지 않을까? 어? 아니 얘가 튼튼해. 아니 근데 진짜 방구 대장은 방구를 설계할 줄 안다고 그러던데. 아 예전에 그랬죠. 제가 사실 또 뭐 서범이 형이랑 또 이때 배틀이니까 말씀드리면. 예전 1박 2일 할 때 생 방구기가 있었어요. 30분 안에. 고구마든 뭐든 어떻게 동원해서 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내가 딱 15분 있다 꼈어요. 바로. 나오면서 안 켜. 도전. 오? 도전. 어, 이거 사실 사실이네. 아, 이거는 장방구. 저기 탕 속에서 얼마나 좋은 힘이 좋으냐면 저 끝에까지 보냈고. 저 끝에까지 보냈고. 방울을 비포가 물방울을 어뢰도 아니고 그게 장수 어뢰 어뢰 어뢰요? 쫙 가가지고 그 앞에서 딱 터져. 기겁을 하지 기겁을. 야 이거 센데? 아 나는 진짜.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한 20초 넘게 낀 적이 있어요. 진짜로 한 20초 넘게 낀 적이 있어요. 20초? 지민이가 광부를 싫어해요. 지민이가 마약견이거든요. 엉덩이가 열릴 때부터 알아. 완전히 알아. 냄새 민감해. 그래서 지민이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참았지. 거의 한 시간 반을 참다가 진짜로 배가 이렇게 이게 불룩해지더라고요, 방구로. 그래서 사람이 거의 뜰 지경까지 갔어요, 애들 이렇게. 근데 에라 모르겠다고 딱 꼈는데 20초 동안 끼더라고요. 아! 20초 정도. 안 돼. 지민이가 되게 긴데? 10초 정도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안 지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거를 방구라고 안 그러고 악기라 그러더라고. 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 작은 창자 작사 큰 창자 작곡. 작은 창자 작사 큰 창자 작곡. 똥구멍이 부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이거야. 물 속에서 저 끝까지 물방울을 보낸다와 네. 20초간 길게 낀다. 어떤 게 승입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목욕탕에서 그 물의 힘을 밀고 나가서 저 끝에 벽을 치고 올라오는 게 이게 좀 한 수인데. 센데. 보통 끼면 바로 올라오거든. 예, 그렇죠. 나는 보는데 이걸 보는데. 어? 아, 이거는 세지. 무기도 센데. 방귀 대장 배틀은 홍서범 승으로. 이거는 아, 저도 이게 아니고 이거. 아유, 아니요, 형님, 그거 드셔야 돼. 아니, 지저분한 걸로 이겨가지고. 예.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 어디 가서 안 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누가 더 불운한가? 아. 불운 배틀입니다. 불운 배틀. 아, 운이 없는 배틀. 불운 배틀. 아, 불운 배틀. 언럭키. 자 불운 배틀 승자에게 어떤 선물 주어지나요? 이건 좀 무게가 있네요. 뭐예요? 어? 뭐야?
오. 자, 이거 한우입니다. 와,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이거 한우 세다. 단단다. 단백질. 이거 이틀 3일치 단백질이거든. 자, 그럼 불운 배틀은 다예요? 여기 사실 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붙겠습니다. 쏟아지게 뒤로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아, 쏟으면 뒤로 쏟아야지. 아, 누가 더 불운한가? 불운 배틀입니다. 오. 아. 사실 지금까지 제가 7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까지. 저 재산 지어내시면 안 돼요. 불운을 지어내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7살 때부터 해서 좀 조금 이상했어요. 7살 때 자기가 불운한지 안 불운한지 어떻게 판단하냐. 들어봅시다. 자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보고요. 보세요. 7살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 내가 지금 이름을 30개나 받을 정도라면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렇게 받겠습니까? 너, 저는 안 합니다. 이름을 30개 받았잖아요. 그중에 이름을 3번은 개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운한 거죠. 결국 자기 이름 그대로 쓰고 있죠. 불운한 게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 16년 전부터 매년 한 번씩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 실려가서 요로 결석만 현재 16번 그리고 이번 올 여름 7월에 신장 결석 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총 17번입니다. 공감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공격을. 근데 여러 결석 16번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 결석은 산통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 아프다잖아. 맞아요. 게다가 공황장애 30년입니다. 아, 30년? 공황장애 30년입니다. 30년은 뭐예요? 이거 불안했네. 어떻게 이거? 심지어 오늘 오는 것도 치질 수술하고 왔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 위아래로 다 힘드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뭐 새싹인데 은광이도 만만치 않더라고. 아까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지금도 정말 신기한 게 하긴 해요. 주식을.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해서 우량주만 하는데 저는 보증 서서 저는 보증 서서 아니 어떻게 이겨? 안 되겠다. 집 세 채 날렸어요. 집 세 채요? 집 세 채 날렸어요. 집 세 채 날렸어요. 집 세 채요? 집 세 채 날렸어요. 집 네 채요? 세 채나? 이야. 그동안 투자를 잘해서 딱 세 채 알짜배기 세 채를 남겼는데 보증 때문에 날렸어요. 심각하다. 아이고. 세 채구나. 아, 뭐 좀 끼어들어 봐요. 아, 이거 안 되는. 아니요, 뭐 좀 얘기해 보세요. 옛날 거 말고 최근 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미우새 녹화할 때 네. 차에서 대기 시간이 있어서 IQ 테스트가 있길래 네. 30분을 투자해서 했어요. 내 IQ가 몇인가. 딱 클릭을 했는데 22,000원 결제하라고 해서 진짜 22,000원 결제하라고 해서 진짜 열이 여기까지 받더라고. 근데 30분 투자한 거라 22,000원 결제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복수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메일로 와 있어요. 22,000원 결제하면 볼 수 있다고. 어제도 결제할까 말까. 와, 너무 열받아. 지금도 열받아. 야, 진짜 불운하네 지금. 그거랑 싸우고 있어요. 이걸 아, 이건 그리고 진짜 열받아. KTX 있죠? 아, 이건 그리고 진짜 열받아. KTX 있죠? 아, 우리나라의 가장 긴 터널이 금정 터널이에요. 21.5km. 부산 갈 때. 그게 몇 년 전에 그 KTX가 금정 터널 중간에서 기기 고장으로 멈췄어요. 있었어. 그때 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안에 있었어. 이거 사실 이거 실화네.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
2시간 반 같이 있었습니다. 2시간 반? 2시간 반. 터널 안에 국가만 터널. 시험장에 왔었어요. 아, 이게 뭐. 와, 쉴 데도 없이. 그때 오로지 그냥 거품 물고 그런 데 계속 있었어요. 와, 아, 갑자기 저런 생각, 그렇게 별 생각 다 하네. 갑자기 다들 한 말이 없어. 저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제 개인기가 할 줄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한국을 못 오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다른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어요. 할 줄을 해서 5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저 주변에서 놀라는 게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제가 동생들 밥을 사려고 카드를 냈어요. 때마침 손소독제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대로 눌렀습니다. 네.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눈이 너무 따가워서 물로 씻어내고 안 돼서 안과 가서 이거 소독 받고 안과에서 검사 다 하고 잘못하면 실명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누구한테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 왜냐면 제가 눈도 작아요. 대단하다. 눈도 작은데 그래서 제가 안경 끼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게 들어올까 봐 안경이 없는데. 진짜 이거 공격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 무슨 터널에서 2시간 반 터키 공항에서 5시간 반 이탈하고 아픈 거는 사실 너무 독주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재훈이 형도 최근에 떡을 드시다가 맞습니다. 이빨이 빠졌습니다. 이가 빠졌어요. 여기 이빨이 빠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제 이거 그저께 끼었어요. 저 하루 때문에 거의 한 6, 7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이 불행은 진짜 불행도 아니네요. 맞아요. 다 빠져야지 불행이네요. 그래서 순두부 먹다가 저는 순두부 먹다가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노로 결석만 현재 16번 공황장애 30년입니다. 캐치스가 순두부 먹다가 비행기가 활주로 이탈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네.